지금 1층을 다 둘러봤는데요. 1층을 이렇게 보면 그 폭포 주변으로 해서 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. 지금 2층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있는지.
네, 2층도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. 2층도 그 쇼핑센터하고, 2층도 다 둘러봤는데요. 2층에도 주로 명품샵 뭐 거의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푸드코트도 좀 있네요. 이곳에 오시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뭐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3층도 한번 마저 둘러보겠습니다. 한 4층까지 있네요.
네, 지금 조명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분만 따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층도 이렇게 다 둘러봤고요. 3층도 이렇게 쇼핑몰하고 푸드코트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 분수쇼가 있어서 그것도 촬영을 했는데요. 분수쇼 편은 다음 편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저 4층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4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까지 다 둘러봤습니다. 뭐 여기 뭐 완전 그냥 쇼핑몰입니다. 그런데 보니까 5층까지 있는데요. 6층은 전망대층 같아요.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궁금하네요. 지도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.
굉장히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저도 오늘 처음 와봤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이곳에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푸드코트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베이 샌즈에 있는 쇼핑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저 분수쇼를 좀 많이 모방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옥상에 딱 올라왔을 때는 싱가포르의 그 클라키를 배경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. 거의 뭐 많이 흡사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